오늘은 제가 아이언맨을 해볼 건데요. 제 아이언맨만 저희 집에 아이언맨 피규어가 완전 작은 금속 피규어가 두 개, 조금 적당한 크기 아이언맨 한 개, 그리고 이건 그냥 헐크버스터 한 개가 있어요. 아이언맨 부자죠? 네. 우선 완전 큰 헐크버스터 대 가장 작은 미니 피규어를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 적에는 중간 크기 아이언맨 대 좀 더 큰 아이언맨. 뻔히 보이는 대결. 첫 번째 대결부터 해보겠습니다.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면요, 얘는 마크 44고 얘는 마크 50이에요 그래서 얘는 엄청 레이저도 강하고 얘도 나노시트라서 금방 무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얘가 이 얼굴에 대고 쏘면은 한 방에 죽어버려요. 근데 진짜로 죽어버렸네. 난 아직 살아있어. 없는 덮치기 슬롬. 마크 50 승. 두 번째 중간 크기 아이언맨 때 똑같은 슈트지만 작은 크기 아이언맨. 레이저 발사. 레이저 발사. 아, 레이저가 고장났어. 돌려서 발차기. 잘 보면 얘가 발로 차는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서 큰 아이언맨이 이겨버렸습니다. 레이저 없이도 이길 수 있구나. 난 아직 살아있어. 내 온 힘을 다해서 띵 날려버렸네. 마지막 대결, 첫 번째 대결에서 우승한 마크 50대 두 번째 대결에서 우승한 마크. 어쨌든 바로 대결해보겠습니다. 덮치기! 네, 두 번째 아이언맨의 특기인 덮치기입니다. 근데 작아서 너무 빠르다고 보이는데요? 슈퍼총을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들어올려서 멀리로 날려버렸습니다. 확실히 최신기 세긴 세네요. 마크 50의 승리. 좀 재미없는 대결이었지만 마크 50을 잘못했습니다. 아이언맨을 해봤는데요. 재밌으셨나요? 당연히 재미없었겠지만 다음번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. 아, 그리고 얘는 정확히 말하면 아이언맨이 아니라 헐크버스터인데, 헐크버스터도 아이언맨이에요. 왜냐면 이걸 벗으면 아이언맨이거든요. 재밌다! 아주 재미없는 댓글이지만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!